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이십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안녕하세요. 노인문과장님이 저보고 오늘 미사 때 꼭 노래 한 곡 부르셔야 된다고 어제 1시 반까지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노인문과장님이 시켰으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겁나 떨리네요 또. 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주님은 마음 다해 그 기도 들으시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간절한 그 눈물을 주님은 살피시네. 이따가 부를게요. 아, 못하겠네. 그래요.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그 부모 속도 모르는 그런 자녀들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도 심어주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직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고 또 하느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바른 마음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느냐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은 여러분들의 자녀인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전화 갔네요. 또 중요한 시간에. 여보세요?
나 본당 신부예요. 예. 예.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습니다. 예. 자녀들이 하느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다 내어주는 사랑이고 또 내어준 만큼 몰라주는 사랑입니다. 그래도 몰라줘도 또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게 그리 중요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바르게 또 하느님을 향해 올바로 걸어나가면 그것만으로도 또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사랑이죠. 자녀를 망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자기 자랑의 대상, 자랑거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을 더 다그치고 그래서 하느님도 버리게 만들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버리게 만들고 또 사람으로서 정말로 끝까지 간직해야 할 사랑, 신의, 성실, 정직 이 모든 거 다 버리게 만들면서 부모가 정한 그 목표를 달성하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바라보면 자녀들한테 똑같이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에게서 자기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는 내가 원하는 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 버려도 된다. 외면해도 된다. 그런 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 없어지거나 부모가 늙고 병들거나 부모가 돈이 없으면 또 부모가 걸리적거리면 부모에게 그대로 배운 대로 그 부모를 버립니다. 참으로 미련한 부모죠.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가 아니니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안에서 부를 누리고 또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자녀가 하느님을 알고 있고 하느님께서도 내 자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내 자녀가 하느님 나라로 초대받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준 부모들입니다. 때로는 서러워도 때로는 속상해도 때로는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처럼 느껴져도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는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빛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은총이 되겠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친히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바오로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바오로를 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하느님처럼 좋아해 줄 때 바울은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그 인기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우리 신앙인 안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유혹들이 크죠. 내가 봉사하는 거, 또 내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 그것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내가 하느님처럼 인정받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기억되지 않으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 아프고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들, 내 욕심에서 나오는 마음들입니다. 기억되고 싶은 욕심,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심, 악의 유혹이죠. 우리들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이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특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요. 가정 안에서. 왜 이렇게 나를 몰라봐줘? 왜 이렇게 나 무시해? 왜 이렇게 나 인정 안 해줘? 네. 이렇게 이런 부모가 되지 마시고 바오로의 모습처럼 나를 통해 부모들 아이들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런 부모가 되면 하느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도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길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해도 그 말 마음속에 남지 않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뭐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되고 들어야겠죠. 들음, 실천, 지킴. 이게 무엇의 문제일까요?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말을 자녀들이 잘 기억했다가 지켜주고 따라주고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들도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죠.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기억되고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이가 이야기하면 들립니다.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아니면 그 굳어버린 완고한 마음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끊임없이 외면하고 있습니까? 어버이날이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자녀들 키우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장가를 안 가서 또 애가 없어서 부모의 마음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본당신부로 조금 살아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뭔지는 좀 감은 오는 것 같습니다. 자꾸 퍼주고 싶고 자꾸 사랑하고 싶고 자꾸 관심이 가고 자꾸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모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 오늘 하루 우리들도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사랑스럽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보기. 이게 첫 번째 숙제. 두 번째 숙제. 네. 오늘 하루 기쁘게, 아주 기쁘게 보내시기. 알았죠? 그래서 서러워하지도 마시고, 예. 나 혼자라고 우울해하지도 마시고, 그러면은 막 전화해서 서로 만나요. 만나가지고 노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기쁘게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어버이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아멘.